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구절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잠을 깨우는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8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상숭배와 음란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음란을 그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음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는 일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낙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뿌리는 음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떠난 성관계가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그걸 재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우상숭배 세상입니다.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스겔 당시 때 이스라엘보다 훨씬 무서운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그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건 무서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를 그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마당에 폭탄이 떨어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우리가 울며 불며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음란을 탐하고 그런 죄 짓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 모든 죄는 일단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되는 순간에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면 말 없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은 제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긴박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뭔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작은 죄는 지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조그만 독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벌레 한 마리라도 음식물에 들어가 있으면 기겁을 하고 더 이상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생각 속에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정말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걸 2000년 동안 읽은 거예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사기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고 뭐 맨 성경은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정신 차리고 몇 년 뒤에 오시면 좀 더 즐기며 살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진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잖아,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오시는 거 보니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을 깨웁니다. 아,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6개월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의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2년은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아무런 면목이 없어요. 적어도 2년은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바로 살고 제대로 목회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그 의사분을 붙잡고 2년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은퇴하셨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자기의 잠든 영혼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어두움의 행실을 버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어두움의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두움의 행실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사람만 없으면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인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혼자 있을 때 아주 어두움 속에서는 저지르고 사는 겁니다. 이런 행실이 어두움의 행실입니다. 이걸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어두움의 행실은 없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 술 취하는 일, 음행과 방탕, 심지어 싸우고 시기하는 일조차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 예수를 믿으시고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으라는 것.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본인이 학생답게 살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 본인이 군인답게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낮에 행동하듯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듯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이것이 낮에 행동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중적인 삶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나는 빛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여기서 빛이다.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남에서 고백을 못하면 그 다음에 아주 입장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부터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하든지 여러분은 아주 분명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그 식사에 대한 감사를 분명하게 기도로 하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자매가 상담을 왔는데 울어요. 왜 우는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형제와 교제를 했습니다.
이 형제와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던 그 형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육체 관계를 요구하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사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이 자매는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원하던 형제를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그 아픈 마음과 그때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 객관적으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잘 됐네.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셨네. 네. 그 형제는 아니야. 물론 그 자매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더 좋은 사람도 싫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해 주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리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가 정말 취직하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이 묻더랍니다. 기독교인이군요. 네.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어떤 형제로부터 결별을 선언당하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서 나를 거부하는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한결같이 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형제로부터 결별 선언을 받거나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거절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환란 가운데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환란을 거쳐서 나온 무리들이라는, 그들은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흰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겁니다. 마귀는 흰옷을 입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게 두려워서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대로 안 되려면 우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옷 여러 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는 흰옷 입고 왔다가 집에 가서는 또 딴 옷 갈아입고 직장 가면 또 딴 옷 갈아입고 여행 갈 때 또 딴 옷 갈아입고 지금 여러 벌 옷 가지고 다니는 분 없습니까? 우리는 단벌 신사입니다. 예수님의 옷 그 하나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벌 옷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어느 연세 드신 두 남자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듯 노인분들이십니다.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넌 임마 예수도 믿고 그런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 옆에 앉은 분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더래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음속에. 넌 임마 예수도 믿고 하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넌 임마 예수도 믿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여러분 정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어둠의 행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14절에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끌려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어떻든지 거짓말을 고쳐주려고 매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또 거짓말하면 두 배로 때릴 거야.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서 두 대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서 네 대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100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이처럼 했으면 너는 살아남았겠냐? 그 목사님이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매로 죄를 못 이깁니다. 매로 죄를 극복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무슨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도 죄는 어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질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질 바뀝니다.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세례를 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직도 그 점을 장황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육신을 끌려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집회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더래요. 복면을 당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각 대답하시기를, 더 맞아라.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맞았습니다. 때려도 그냥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달래서 앉히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잘 차도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실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히 믿으셔야 비로소 여러분이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어둠의 행실을 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오는 것을 그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여인과 둘만 있는 자리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포르노와 싸우라, 포르노와 전쟁을 벌이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조시 맥도웰이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포르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음란의 종이 되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음란의 종이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몇 살쯤 포르노물을 보는 줄 아십니까? 4살 때부터 벌써 포르노물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략 60%, 미국의 통계입니다. 60% 정도가 포르노물을 봅니다. 20, 30대로 내려가면 거의 90%가 포르노물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포르노 중독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극복 안 됩니다. 제게 상담 메일이 오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음란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나라별로 포르노물에 사용되는 비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쓰는 비용,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 한국은 565달러. 지금 한국 사람들 안에 음란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무섭게 퍼져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고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포르노라고 조시 맥도웰은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포르노가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한국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를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포르노와 전쟁을 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 일기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란의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음란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포르노와 음란의 영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금방 내가 볼 수 있는데 주 예수님은 바라보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과연 포르노 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흥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저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10대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든지 이 포르노 물 음란에서 이 아이들을 지키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되고도 여전히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포르노와 음란에서 그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인 어른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 형들이 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어둠 속에 숨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더러운 일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숨는 게 아닙니다. 감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백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영성일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나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감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뭘 더 이상 마음에 감출 게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벌써 떠날 건 다 떠나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은밀히 또 숨어 들어가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은밀히 부끄러운 곳에 어두움의 행실로 들어가 버리는 이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이 영이 다 죽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분별 안 됩니다. 죄의 힘은 은밀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려면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음이 분명히 믿어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는데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깨우쳐서 그가 회심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고 흔히 이야기되지만 실제는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처음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마니교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진리를 찾았던 영적인 방황을 했던 것뿐입니다. 마니교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은 안 됩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까? 그가 밀라노에 있는 어느 집 정원에서 그날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끌고 간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때 앞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 자체보다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때 경험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이상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욕의 어두움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어거스틴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든지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예수님, 예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사방에 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자가 고슴도치를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여도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킬 방법이 없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가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죄에서 음란해서 얼마든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정말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받기 원하며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